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환기종 견적 뽑는데 치수를 하나씩 표시하는 방법 말고 치수 측정을 한 번에 해서 합산한 길이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 도면이 있으면 제가 그 도면 갖고 해드릴 텐데 정확하게 뭐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만 봐서는 이제 모르거든요. 도면이 있으면 뭐 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뭐 이런 길이 이렇게 선이 있다 치죠. 만약에 도면에 근데 이 길이를 재는 방법은 보통 DI라고 했죠. DI, 예, DI 한 다음에 원투 찍으면 얘 길이가 나와요. 이건 XY 증분 그 X 한마디로 이쪽 이게 XY거든요. 요 길이가 28, 좀, 무식이고, 지금 대충 그렸으니까, Y, 요 길이가 한마디로 9고, 이게 28이야, 그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얘 길이는 30점 뭐시기 그 말인데, 설계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 대충 안 그리겠죠? 지금 예전 대충 그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알고 싶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1, 2 찍어서, 이걸로 찍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뭐 이걸 다 더할 수 없겠죠? 바보짓이지, 솔직히. 이걸 언세월에 다 더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영역이나 면적 구하는 명령어도 많아요. 뭐, 아레아도 있고, 뭐, 리스트도 있고, 많은데, 우선은, 물어본 거는 이거니까, 자, 요거 전체 길이를 만약에 알고 싶죠? 그러실 때는 합치셔야 돼요. 뭐, 조인으로 합치셔도 되고요. J 엔터 한 다음에, J 엔터로 하면 얘네들 총 길이가 나오려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는군요. J 엔터 하셔도 되고 한 개로 만드셔야 돼요. 이 구하실 한 번에 이제 이 길이를 구하실 선을 아니면 PE로 선택하신 다음에 J 엔터 한 다음에 다 선택하고 엔터 쳐도 이렇게 한 개로 되죠. 이렇게 한 개로 만드셔야 돼요. 한 개로 만든 다음에 총 길이를 하는 명령 많아요. 많은데 뭐 저는 자주 쓰는 게 랭스, LEN, LEN이 이게 뭐 보통 이제 증분도 있고 퍼센트도 합계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냥 LEN 누른 다음에 이게 명령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기능들이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현재 길이 나오죠. 뭐 150점 뭐 5301 저 뒤에 이제 네 자리까지 나오는 거는 이거 유니츠에서 이거 정밀도를 네 자리까지 해놨으니까 네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 이걸 정밀도를 더하면 저기 끝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쓸 일은 없겠죠. 이걸 뭐 복사시키면 F2번 누르시면 윈도우 창이 뜨거든요. 여기 복사했으면 되겠죠. 이게 얘 전체 길이에요. 이거 전체 길이. 이렇게 해서 합산한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주랑 유튜브 주가 세 오셔가지고 가입 들어주시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시면 됐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실 때 많으면 도면을 첨부하기 그러시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려요.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